18%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리기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찍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에서 지금 잡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이런 약간의 테마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또 추세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필 옵티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신호 전달도 빠르고 전력 소모가 좀 적다 보니 이제 장점이 좀 부각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직은 이제 기술이 완전하게 다 완성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 기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인텔도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열사와 함께 R&D를 함께 이제 조성을 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LG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기술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그러니까 꼭 필옵틱스를 공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필옵틱스가 추세가 돌려져야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추세가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격인 필옵틱스의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좀 움직입니다.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라던가 다른 종목들 움직임을 봐도 한번 빠질 때 훅 빠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훅 쳐서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대시세가 나온 이 쪽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가운데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의 주가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시장을 따라가는 방법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듣고 왔고요. 지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4월 시장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총선 선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거를 기점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도 크지만 정말 우리 증시에 주는 변화가 큰데요. 이러한 증시에 왜 영향을 미칠까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 들이 등장을 하면서 증시에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곤 합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 2002년 16대 대선 직후에 형성이 됐는데요. 이 즈음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좀 확 늘어났고요. 그 기점으로 이 정치 테마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인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관련 종목들, 관련 기업이 최대 33배까지 치솟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목 들이 강력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변 종목들까지도 좀 여파가 전달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죠. 이렇게 총선이 끝난 직후에 변동성이 또 한 번 상승하고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에 처리하지 못했던 대처하지 못했던 주식이 그 직후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총선 직후에 코스피 등락 률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선거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어떤 부분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까 좀 살펴보신다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간의 갈등 의견이 좀 가장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좀 폐기하자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 야당 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총선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5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가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이 안에서 세제 개편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향방 그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 양도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업 투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저희는 이 즈음에 좀 저 PBR 관련주를 다시 소환될까 하는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시장 안에서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앞으로도 저 PBR 관련주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코 대표님께서는 세 번째 기업으로 고려아연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기업일 것 같은데 요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서 이제 파이낸셜 특집에서도 이제 반도체 시장, 특히 HBM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력 소비가 결국에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심지어는 대한전선까지도 관련된 전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여기에 뭐 2구 산업이라든가 또 이제 뭐 풍산과 같은 신동 사업을 또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결국 이제 우리가 경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지표인 구리 가격, 즉 닥터 코퍼가 계속 이제 인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자회사 또 KGM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박 생산을 이제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아연이 전해 동박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뭐 팬데믹 때부터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자회사가 언제쯤 가동하느냐 이 논란들이 사실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좀 증폭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습니다. 마침 앞서서 이제 저 PBR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PBR이 상당히 낮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던 종목이던 만큼 오히려 성장세가 들어질 때도 사실 좀 소외를 받았던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자회사 KGM이 이제 2022년 말에 울산의 온산 제조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서 지금 동박 공장 규모가 약 1만 3천 톤을 연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우리가 최근에 뭐 SK온이라든가 SDI에서 계속 동박 사업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GM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동박을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폐전선,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 된 어떤 전선에서 구리를 추출해서 다시 재련 후 납품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다면은 오히려 KGM 같은 경우에는 전광과 그리고 재련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 고려아연의 영향으로 오히려 좀 더 순수 전선에 대한 구리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한 번 더 지금 시장에서 이 경기의 선순환 면과 함께 동반 탑승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닥터 쿠퍼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파이널샷에서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로 이어지는 것이 재룡전기일 것 같은데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재룡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재룡전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AI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좀 타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내내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지금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룡전기를 제가 픽한 이유는 지금 매출의 비중이 100% 변압기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어찌 보면 조금은 위험성이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의 비중이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흐름과 기조에 맞춰서 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 변압기 시장 굉장히 우호적 흘려가고 있고 거기에 AI 모멘텀이 붙었고 지금 미국에서의 또 노후된 부분의 교체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장점들만 지금 업황이 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8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 예측치가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국면에다 미국의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고가권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11선까지 조금 밀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한 번쯤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린, LS 일렉트린, 효성 중공업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가 수준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산업의 확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도 위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룡전기와 관련된 같은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장인 것 같고요. 김덕구 대표님의 다음 종목 S&T 다이내믹스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그룹은 사실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K9 자주포의 파워팩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과거 이제 K9을 납품할 때 이집트가 당시 요구했던 조건이 과연 자주포로 해안에 있는 함정을 격침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나왔었는데 이걸 또 K9이 과거에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1,500만 원 파워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변속기 관련해서 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차졌던 이제 월드 디펜스 쇼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군에서도 비격 박격포라고 불리는 이 제품을 또 시연을 한 바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격 사격 체계까지도 지금 소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분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란의 여기에서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재무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영구 주둔군을 지금 파병을 하고 있죠. 리투아니아에 파병을 했는데 이처럼 이제 방산 시장은 이제 과거에는 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로 방산 시장이 커지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지난해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말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방사청부터 1조 4천억 원가량의 이제 소형 무장 헬기, 그러니까 LH 관련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S&T 다이내믹스도 지금 2차 물량 공급 물량으로 지금 422억 규모를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상기관인 공중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이 S&T 다이내믹스의 모습을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S&T 다이내믹스 만나 보고 왔고요. 공교롭게도 또 이재은 대표님께서도 또 방산주 가지고 오셨는데 스페코입니다. 요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이제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현지 영사관을 공습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 지금 2시간 전에 뉴스가 나온 거 보면 대리 세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보복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방산 관련주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아까 말씀하신 S&T 다이내믹스도 그랬고 굉장히 좀 LIG 넥스원 이제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긴장감이 더 커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공격이 조금이라도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대리로라도 이런 공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좀 스페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살짝 움직임이 장중에 있었다가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더욱더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나올 듯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다른 대형주들보다는 이런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탄력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시고 이제 뭐 수주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의 이슈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교롭게 두 분의 종목을 같이 보다 보니 S&T 다이내믹스는 사실 주가가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인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는데 스펙코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테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덜 올라오지 않았나 좀 힘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자 예전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관련 뭐 중소형주부터 대형주부터 맞아요.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은 더 사태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진짜 수주를 하고 있고 무기를 잘 팔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더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더 확전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땅까지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에 대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일회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재료의 크기가 좀 작아졌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보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를 볼 때 사실 대형주도 있을 테고 중소형주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이슈가 장기화되거나 더욱더 격화된다면은 중소형주, 스펙코와 같은 소형주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